농구에서 패스는 꼭 필요한 기본 동작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을 넘겨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패스에는 다른 기술들처럼 화려한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순한 패스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질 수 있는지 그 지렸던 패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몸 뒤로 돌려서 패스를 하는 것을 비하인드 패스라고 합니다. 몸 뒤에서 패스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동작인데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에서 라존 론도는 그냥 하기도 어려운 이 동작을 그것도 점프 후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패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장면으로 이고달라가 3점 라인 밖에서 비하인드로 골대 쪽으로 찔러준 패스도 있죠. 지금 보여드릴 장면은 이전 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장면인데요. 브루클린 네츠와 클리블랜드의 경기 중에 하얀색 유니폼의 클리블랜드 선수들끼리 공을 아슬아슬하게 주고받는 상황에서 실수로 공이 블레이크 그리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리핀의 센스가 돋보이는 패스. 자신에게 날아온 공을 두 손으로 잡지도 않고 그대로 비하인드 패스로 연결시키는 수준급의 패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근데 빅맨이 저런 패스를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공중에서 공을 받아 착지하기 전에 슛으로 연결하는 동작을 엘리우비라 합니다. 엘리우비를 할 때는 골로 연결시키는 공격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격수가 공격을 안정적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패스를 연결해주는 선수 또한 중요한데요. 수많은 엘리우비 하이라이트들이 있지만 화려한 패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단연컨대 이 장면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공을 올리는 게 아닌 공중에서 다리 사이로 한번 넣어서 정확하게 엘리업을 올려줍니다. 정말 말이 쉽지 실제로 하려면 그만큼의 점프력과 밸런스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동작인데 저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을 보면 NBA가 정말로 세계관 최고들의 싸움판인 것이 실감이 나네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패스를 주려는 위치를 보지 않고 패스를 하는 것을 노룩 패스라고 하죠. 21세기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르브론 제임스는 정말 이 노룩 패스의 정석, 아니 정석 그 이상급의 패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직관적이고 깔끔한 플레이인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내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NBA 역대 최고의 패스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장면을 뽑을 것입니다. 처음 본 순간 농구를 이렇게까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장면인데요. 화이트 초콜릿, 제이슨 윌리엄스의 패스 장면 바로 보시죠. 농구 좀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따라해봤던 전설의 팔꿈치 패스. 볼을 비하인드로 돌리는 척하면서 반대편 팔꿈치로 쳐서 패스를 한 건데요. 상대편뿐만 아니라 같은 팀마저 속여버려서 볼을 못 넣은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대단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화려했던 패스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패스는 내가 원했던 그림 그대로 공이 날아갈 때 그 손맛이 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는 알고 해야 멋있다. 농얼머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